안녕하세요. 굿모먼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시험 잘 달려가고 있으시죠? 우리 이제 굿모먼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문법이 강화된 시험이라는 거고, 이제 공무원 시험과 굿모먼 시험이 이제 가장 큰 어떤 차이점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이라는 과목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선행되는 지식이 없으면 전혀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대비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어 클래스, 문법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법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2024년 시험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4년, 와, 시간이 왜 그렇게 빨라요? 그쵸? 2004년이던 때가 어제 같은데, 2024년이네요. 굿모먼 제대로 국어 문법 클래스에 대한 소개 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법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2023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그래도 좀 됐기 때문에 까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23년에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문제 해설 강의는 뭐 따로 이제 저희 채널에도 있고, 그다음에 굿모제구 클래스에도 있으니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의를 들었어야 됐으며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됐어야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밑줄 지은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뭐 표준어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적절한 표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어문 규정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문 규정, 그래서 한글 맞춤법.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틀린 표기, 맞는 표기 계속 가리는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굿모제국 채널 안에서도 뭐 시험 다가올 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충분히 강의 안에서 다 소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뭐 어렵지 않게 1번을 맞힐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은 품사 문제입니다. 품사는 어문 규정이 아니라 이론 문법 문제이죠. 그래서 이론 문법 안에서 형태론 안에서 품사 문제. 우리가 이제 문법 시작을 전혀 안 하신 분들도 품사 중요하지. 문법하면 품사가 떠오르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사 가리는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뭐 특이성을 가지고 정말 뭐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대비가 안 되는 곳에서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안에 있는 포인트가 문제화돼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품사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로마자 표기법은요, 로마자 표기 강의를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외래어 표기라든가 표준어 표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암기가 되어야 하는데, 로마자 표기는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굿모제국 안에 있는 로마자 표기 강의를 좀 집중해서 한두번 정도 들으시면은 다 해결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틀리기 쉬운 부분들이 다 제가 정말 강의 안에서 다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문 규정에서도 나왔네요. 그래서 어문 규정, 로마자 표기법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만 보면은 선생님 이론 문법보다 어문 규정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만약에 문법을 전혀 접근하지 않으시고 딱 이렇게 이제 지금 소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론 문법이 무엇인지 어문 규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두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규칙을 다루는 부분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글 맞춤법이잖아요. 법, 법, 법. 그래서 어문 규정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유,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제가 암기 팁까지 드렸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틀릴 게 없네요. 띄어쓰기 문제. 아이고야, 띄어쓰기 문제. 따위, 뭐 남아, 그다음에 대, 그다음에 뭐만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띄어쓰기 자체는 우리가 띄어쓰기 규정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그 해당되는 것들에 다 어떤 형태소를 알아야 됩니다. 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녀석을 띌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단순히 띄어쓰기가 아니에요. 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띄어쓰기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약간 이제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사전에서 찾으니 표제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됐다는 건데, 여러 개의 단어가 결합됐다는 건데, 뭐냐 도대체 이거죠. 이거는 즉 형태소 분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해서 우리가 분해하면 돼요. 적절하게 이제 분해할 수 있을 때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도 뭐 리을텐데 할때 리을 다음 이제 터가 들어가는 형태가 숨겨 있다라는 것들도 그러하고 문제 유형 자체는 조금 새로웠지만 결국에 형태소 분석과 관련된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형태론 중에서 이제 조사와 관련된 포인트가 있을 부분이죠. 그다음 이제 작품의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는 지금 뭔가 고대 시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뭐 중세 국어의 어법과 관련된 접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세 국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쫄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건 포기해야 되나? 여긴 그냥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의 안에서 다루는 중세 국어와 관련된 옛말의 문법과 관련된 포인트만 적절하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연계형 문제 있잖아요. 뭐 문법과 문학의 연계, 그리고 비문학과 뭐 어휘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고러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세 국어 옛말의 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문학 재질을 활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문법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저기 2023년도 7급도 아니에요. 9급에 나왔던 그런 문법 문제만 지금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문장 보호 사용법,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있는 문장 보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외우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법에서 충실하게 이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문 규정으로 넘어가야지 잘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확 흡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뭐 처음 문법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구경 한번 하세요라는 그런 느낌.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래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전혀 특이성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이야말로 공부하면 하는 대로 쭉쭉 맞출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깨끗한 영역입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영역별 비중을 볼게요. 지금 공무원 시험의 변화가 굉장히 최근 몇년 사이에 두드러집니다. 굉장히 비문학의 독해죠. 독해의 영역이 아주 아주 많이 이제 확장되어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항상 마음에 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국어도 이제 비문학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름 저희가 잘 커리큘럼 안에서 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매해 공부를 하는 대로 점수가 직결되는 문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법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문법 강의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제 뭐 독해 잘하시고 국어에 대한 감이 좋으신 분들, 뭐 문학 비문학 문제, 수능만큼은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 잘 해결할 수 있다. 저도 문법은 공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비중도 여전히 높고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그리고 효과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적절하게 소화해야 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원국어는 공무원 제국이 정답입니다. 교재 소개를 할게요. 지금 두 번째 개정된 개정판인데 군번만 제대로 국어 군번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일반적인 문법 교재와 상당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펴보면 이게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빈칸이 많아? 왜 이렇게 내가 채우는 부분이 많아? 이게 개념서야 문제풀이를 하는 문제집이야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회독 하시면서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개념 잡으실 때 정말 내것 만들게 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차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 그리고 이론문법에 해당하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까지 쭉 이어가죠. 의미론, 어휘론.
그리고 이제 고전 문법, 이번 시험에도 아까 나왔던 거 저희 같이 구경했었죠? 그리고 어문 규정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 굉장히 빈칸이 많아요. 이게 문제집이 아닌데 핵심어라든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문을 해결해야 함에 있어서 답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을 마련했어요. 이전의 교재에서는 정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새롭게 개정한 교재인데 정답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볼 수 있게끔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관계형 조사 파트는 품사를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조사의 개념을 스스로 한번 써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쓰자니 팔만 아파요. 그래서 옆에다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조사의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조사 중에서 뭐 주격 조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주격 조사의 예를 쩍쩍쩍쩍 보여주면서 이것이 과연 격조사죠, 격조사. 격조사가 어느 종류,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단에서는 예문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도 봤다시피 모든 문제는 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문을 내가 소화할 수 있냐,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서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개념이 나와 있고 더 조금 작은 글씨로 예문이 나와요. 얘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로부터 우리가 도출하게끔 문제의 방향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단에서 예가 먼저 나오고 그 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좀더 정리하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고안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고 이 교재로 진짜 1회독에서 3회독 정도 하시면 문법은 정말 깨끗하게 필요한 내용만을 흡수하면서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납식 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단에 제시가 되고 있는 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해당되는 문법의 필수 개념을 도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이제 개념 도출한다라는 것을 뭐 같은 말로써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뭐가 더 먼저 나오냐? 예문이 먼저 나오니까요. 그래서 개념서이지만 사실 이제 문제 자체가 문법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예문이 먼저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푸는 것과 같은 거죠. 객관식보다도 조금 더 난도가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적절하게 해결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객관식은 뭐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관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면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이런 귀납식 구성으로 예문을 통한 개념 도출의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우, 말이 빨랐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좀 짧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영상의 길이 짧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느낌.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강좌의 특징을 좀 살펴보셨으니까 문법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사실 저도 전문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조금 어렸을 때, 20대 뭐 이런 때는 그냥 내가 제일 잘한 것 같고 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왠지 그냥 하는 소리 같고 내가 깨달은 거는 진짜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생각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성적이 생각보다 잘안 났던 것 같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진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어쨌든 전공도 했고, 뭐, 국어를 얼마나 오래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거든요. 굉장히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문제풀이만 하신다든지, 그리고 문제만 계속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모든 학습의 기본은 개념입니다. 개념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척척척척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법 역시 개념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회도까지 나와 있는데 2회독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문법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하신 상태에서 혹은 뭐 중고등학교 했던 게 끝이에요. 그러신 상태에서 성인이 돼서 이제 1회독을 처음 하실 때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미치도록 어려워요. 지금 뭔가 1부터 200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개념이 1부터 200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77번째 개념은 사실은
180번째 개념을 알 때도 효과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88번째 개념을 아직 안 봤잖아요. 77번째 개념을 처음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요. 그런데 1회독을 일단 어떻게든 참고 쭉 진행하시고 다시 2회독을 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확 수월해지는 그런 놀라운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1회독 때 너무 미치도록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그 한 포인트 포인트마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마다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개념을 어쨌든 다 봤을 때 이해한다라는 말을 저는 안 썼어요. 강의를 다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부터 200까지 개념이 있다고 할 때 33번째 개념이 이해 안 간다고 해서 막 그것을 붙들고 너무 늘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1회독 때는 일단은 200까지 가는 거죠. 200번째 개념까지 가는 거죠. 200번째 개념까지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회독 오 그래도 좀 이해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확실히 수월해져요. 이거는 뭐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 제가 수험생들한테 듣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해독이 훨씬 낫네요. 이해독은 조금 뚫려요 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3회독 이해는 거의 되는데 이제 암기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뭐 암기를 생각할 만한 그런 틈이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도 되고 이제 정말 문제에 정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암기는 언제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암기가 문제고 적절하게 이제 암기를 차분히 하시고 그래도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됐다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4회도까지 온전하게 하시면 좋지만 3회도까지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셔서 어려운 부분 개념을 까먹었거나 아직까지 미진하거나 암기가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개념 강의 안에서 발췌해서 소화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풀이 강의 안에서도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다 같이 곁들여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지를 또 펼쳐서 조금 폭넓은 범위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개념 강의를 다시 발췌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강의는 2회독 할 때까지 들으면 강의는 2회독 할 때까지 더불어 들으세요. 말 이상하다. 그렇죠? 2회독이라는 것은 개념서를 읽는 거잖아요. 개념서를 읽을 때 강의를 두 번 읽어낼 때까지는 같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그쵸? 말을 좀 이상하게 썼네. 그래서 2회독 교재를 소화할 때까지는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좀 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풀이 하시죠.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하실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되 꼭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의 양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은 또 문제 양에 집착하게 돼요. 맞을 때까지 계속 풀게 돼요. 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 안에 담겨있는 개념이 뭐 열 몇 가지가 될 거예요. 아마도 이제 사지선다라고 해도 그럼 그 열 몇 가지의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문제를 맞고 틀리는데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 잊지 마세요. 맞히려고 탁 동그라미를 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시 찾아보기, 확인하기, 그리고 자꾸 틀리는 부분, 자꾸 암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모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답노트까지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지만 체크를 해놓는다는 거죠. 뭐 의문의 변동에서 사이수를 계속 틀려. 그럼 그 부분을 잠깐 미진한 부분을 정리해놓는 부분에 정리를 해놔서 가끔가다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따로 공부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모아놓기라고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정말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던 개념 내가 예를 들어서 10월에 공부를 했는데 개념도 확실하게 알았고 문제풀이도 그쪽으로 문제를 풀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냐? 우리가 시험이 7월에 있잖아요. 근데 내년 3월이 되면 또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게 진짜 계속 그 부분을 안 보잖아요. 그럼 계속 까먹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해서 여긴 됐어라는 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까먹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봐야 합니다. 저도 문법 강의를 계속 할 때는 굉장히 모든 것이 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강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조금 쉬자 해서 한 달을 쉬어요. 문법 강의를 좀 놨어.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하려고 그러면 알긴 알지만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봐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마음에 꼭꼭 새기세요. 여러분, 아, 그냥 맨 마지막에 던지는 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뭐 명언 뭐 이런 거한 줄로 이렇게 끝내면 뭐 좋잖아요. 뭔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문법은 철저하게 차분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모르거나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짜증나. 이거 내가 한다고 돼. 막 이렇게 회의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법은 어렵고요. 그리고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한번더 봐야지. 아, 오늘 한번볼 정신이 안 되네. 다음에 한번 봐야지. 세 번째 보는데도 안 되네. 다음에 또 한번 봐야지. 그냥 무한대로 반복해서 보시면 결국에 그거는 뚫리거든요. 따라서 너무 감정적으로 소모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뺏기니 차분한 마인드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반복, 차분하게 반복, 차분하게 반복.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문법은 해결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게 문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 말의 모국어의 화자잖아요. 우리의 말과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미를 갖고 또 재미있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니 저와 함께 에어 클래스, 문법 클래스에서 재미있게 알차게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 9만만 디데르 국어 문법 클래스 소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날게요.